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학가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성명서가 내걸려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성명서가 고려대, 명지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 캠퍼스 내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노동자 연대 청년 학생 그룹 이름으로 내걸린 이 성명서엔 하마스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공격 학살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라며 한국 청년 학생들도 팔레스타인의 연대와 지지를 보내자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성명서엔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팔레스타인인들의 정당한 권리이며 하마스의 공격은 최근 더 심화하던 이스라엘의 만행에 대한 대응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이 같은 성명서를 접한 학생들은 해당 성명서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거나 사실상 테러에 동참하라는 포스터라고 비판하는 등 엇갈린 반응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